안녕하세요. 30살 동갑내기 남자친구와 1년째 연애 중인 직장인 고민녀입니다. 제 남친은 착하고 순한데다가 세심함까지 갖춘 세상 어디에도 없는 완벽한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냐면요. 자기 출근 준비 끝났어? 나 정문에서 기다리는 중. 응? 나 데리러 온 거야? 자기 오늘부터 그날이잖아. 컨디션 안 좋을 것 같아서. 뭐야 이게? 모셔다 드리려고 왔죠. 나 괜찮은데. 자기 회사는? 반차 썼어. 천천히 준비하고 나와. 너무 부담스럽다. 그 날짜를 계산을 잘해서. 매달 찾아오는 예정일마다 회사를 출퇴근시켜준 건 물론이고요. 자기 생일 파티 여기서 하자. 내가 예약했어. 헐! 저기 엄청 비싼데 아니야? 괜찮아. 아까 찬스 썼죠. 아빠 카드죠? 자기 생일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아버지 카드? 그걸로 호텔 예약을 한 거야? 아빠가 자기 생일이라고 좋은 데 가라고 줬어. 아빠가 자기 생일이라고 좋은 데 가라고 줬어. 부담 갖지 마. 와, 좋다. 우와, 우! 제 생일 파티를 위해 고급 호텔을 예약하는 센스까지 갖춘 남친. 덕분에 살면서 가장 행복한 생일을 보냈는데요. 그리고 며칠 후. 안녕하세요. 나 승재 아빠예요. 승재 아빠예요. 어? 생일이었죠? 아유, 축하해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생일 파티는 잘 했어요? 그 전에 호텔 가봤는데 좋아서 추천해 준 건데 괜찮았나 모르겠네. 아, 네. 아, 진짜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승재한테 내 카드 줬으니까 다음에 또 가요. 뭐야? 아, 참. 선물은 어땠어요? 선물이요? 내가 같이 골라줬는데 마음에 들었나 모르겠네. 아무튼 다음에 한번 만나서 밥 먹어요. 우리 와이프랑 같이 더블 데이트 해도 좋고. 우와. 아빠인 거죠, 이게? 아빠. 뭐야? 아버지지? 아버님이 이러진 않으시죠? 아, 절대 그러지 않죠. 아, 나 전 개인톡 온 것부터가 지금 너무. 그러니까. 톡에 왜 톡을 왜 보내냐고. 개인톡을 왜 보내냐고 도대체. 무슨 더블 데이트를 해. 아유. 솔직히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남친이 준 선물은? 선물은 어땠어요? 선물이요? 내가 같이 골라줬는데. 속옷이었거든요. 같이 골랐다며. 같이 골랐다며. 속옷이었거든요. 같이 골랐다며. 같이 골랐다며. 심지어 더블 데이트까지 하잔 말씀에 너무 놀란 전 남친에게 바로 연락을 했는데요. 혹시 아버지한테 내 번호 드렸어? 오늘 연락하셨던데. 아, 진짜? 뭐라 그러죠? 아니, 생일 축하한다고. 저 근데 내 속옷 그 아버지가 골라주신 거야? 불편해. 아, 그거. 아니, 내가 여자 선물을 사본 적이 없어서. 아빠 도움 좀 받았지. 아, 불편해. 뭐야 이게? 너무 불편해. 아빠 도움 좀 받았지. 아, 불편해. 뭐야 이게? 너무 불편해.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그 저 내 속옷인데. 아, 야, 좀 그렇다. 난 너무 민망했어. 에이, 뭐 어때? 아, 나 싫으니까 다음부터 좀 조심해줘. 그리고 다음에 어머님하고 같이 더블 데이트 하자고 하시던데. 헐, 완전 재밌겠다. 헐, 완전 재밌겠다. 내가 날짜 잡아볼게. 우리 부모님 진짜 좋은 분들이거든. 아, 무슨 더블 데이트? 저 그냥 상대 부모님 만나는 자리지 무슨 더블 데이트예요. 단어 자체가 이상한 거지. 남친은 제가 왜 민망해하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전 남친이 사준 속옷, 아니 남친 아버지가 골라주신 속옷은 도저히 못 입겠는데 이런 제가 이상한 걸까요? 이 아버지는 내가 보니까 그 기본적으로 아버지하고 뭐 친구처럼 지내고 모든 걸 같이 공유하고 뭐 아주 젊게 자기 자신한테 캐릭터를 씌우. 네, 뭐 그런 만약에 이런 상황이 생긴다. 아버지가
우리 더블 데이트 하자. 어, 아들아. 어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표정이 왜 그래? 말이 안 되니까. 너 표정이 왜 그래? 같이 더블 데이트 하자니까. 상상조차 못할. 아, 그럴 일이 없으니까. 그럼 거절할 거예요? 무조건 거절하죠. 무조건 거절하고 일단 선을 좀 지켜야 되지 않나. 저는 아버지 카드를 쓴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저는 자기가 그런 능력이 안 되면 그런 곳을 가면 안 되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빠 카드를 쓸 수 있어도 내가 진짜 쓸 돈이 없으면은 그 좋은 호텔 굳이 안 가면 되잖아요. 지금 상황을 보면은 아버지의 문제도 저는 이제 어쨌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들이 제일 좀 문제로 생각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제가 능력이 안 되는데 이제 부모님의 힘을 빌려서 계속 이제 그런 곳을 가게 되면은 부모님이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연애사에. 그래요. 그게 그래요. 이제 아들이 중간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잘 해결을 못한 거기 때문에 부모님이 당연히 이제 그런 상황을 상황이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기 말하는 거 봐요. 저거 알겠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최고의 아빠인데요. 허재형은? 최고죠. 맞아. 이 남친이 근데 왜 아버지한테 고민녀 속옷까지 골라달라고 한 걸까요? 저 정도의 그 아버지라면 아버지가 속옷 주라고 했을 거예요. 여자들은 속옷 주면 좋아해. 그래. 해서 데려가서 속옷을 본 걸 수도 있을 것 같아. 어우, 그 생각만 해도. 아니 그리고 너무 기분 나쁜 게 내 사이즈를 가지고 이건 좀 작을 것 같은데 이건 좀 큰 것 같은데 이거 요즘 그런 걸 이제 고르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뭔가 저 선물이 저 속옷 선물이 근데 여자친구를 위한 선물이 아니라 본인과 본인 아빠를 위한 선물 같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의 유대관계를 보여주기 위한 선물. 자. 부모님에게 할 수 있는 연애 얘기의 적정선 어디까지일까요? 연애 얘기를 아예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있다 없다도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냥 그런 것도 아예 물어보지도 관심을 아예 안 갖는 게. 어머님은 약간 좀 궁금해하지 않아요? 아니요. 전혀 궁금해하지 않아요. 근데 웅이는 훈이 연애는 좀 관심 있어요? 아니요. 전혀 관심 없어요? 네. 서로 연애에 대한 그런 게 있어요. 쿨하다. 여기 쿨하다, 여기 다. 차라리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건강하고. 저희 집이 딱 이런 스타일이에요. 서로의. 넌 어차피 할 얘기가 없잖아. 저 모태솔로예요, 여기서? 나도 해봤는데, 연애. 저희 연애에 남친 아버지가 너무 많이 개입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도 좋은 남친이 되고 싶어서 그런 거겠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 그래서 회사에서 아빠 아빠 이게 뭐야? 아빠 여기 어쩐 일이야? 아들 나타났어. 여기 있었어? 아이고 성희 씨 이제 얼굴을 보네요. 아예 안녕하세요 아버님. 아 아버님 안녕하세요. 승재한테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아우 사진보다 훨씬 미인이네. 아빠 커피 마시러 왔어요? 같이 마실까? 자기야 괜찮지? 그럼 괜찮죠. 그럼 나 잠깐 앉아서 이 커피만 마시고 갈게요. 솔직히 남친 아버지와의 대면이 조금 껄끄럽긴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만나뵈니 아버지 인상도 좋으시고 다정한 부자의 모습도 좋아 보여서 내가 괜한 생각을 했나 보다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차 몸은 좀 어때요? 예? 이 승재가 아침에 걱정하면서 여자한테 좋은 거 막 바리바리 싸서 나가던데 그 진통제만 너무 먹지 말고 병원 가서 검진 받아봐요. 뭔 소리야 이게. 그 승재 엄마도 매달 고생깨나 해서 내가 잘 알거든. 제 생리 주기를 아는 것처럼 말씀하시던 남친 아버지. 뭐야. 정말 숨고 싶을 정도로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 이건 아빠가 문제인데 이게 문제네 남자. 아 자기 설마 아버님한테 내 그날까지 얘기해? 아니 얘기한 건 아니고 자꾸 여자 몸에 좋은 거 챙겨가니까 아빠가 물어보더라고. 그러니까 아빠가 물어보더라고. 이젠 아빠가 나보다 더 먼저 챙겨주시려고 한다니까. 저번에 대추자도 아빠가 끓이는 거야. 진짜? 아 그런 얘기는 안 하면 안 돼? 아, 나 진짜 너무너무 민망해. 가족인데 뭐가 민망해. 네 가족이지. 난 아빠랑 모든 걸 공유하는데. 그런 대사 없어요. 아, 대사 없어요? 네. 모든 걸? 아니, 뭐 싸우고 뭐 이런 것도 다? 아, 맥주 한잔하면서 얘기하는 거지 뭐. 그러면서 아빠한테 조언도 듣고. 우리
둘이 잘 만나는 거 아빠 덕이 커. 난 그냥 우리 둘만의 연애가 하고 싶어. 근데 지금은 아버님이랑 같이 연애하는 기분이 든다. 그날 이후 남친이 제 마음을 이해했는지 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또 뭐가, 취했다, 뭐가 취했다. 있었어, 뭐가 취했어. 자기야, 우리 아빠가 그렇게 싫어? 아, 다음에 얘기하자. 자기 너무 취했어. 그러지 마. 우리 아빠 미워하지 마. 우리 이렇게 사귀게 된 거 다 아빠 덕분이란 말이야. 내가 소개팅한 여자들 중에 자기가 제일 마음에 든다고 그랬다고. 자기가 제일 마음에 든다고 그랬다고. 아빠, 아빠는 그렇게 자기를 좋아하는데 자기는 우리 아빠 좋아해주면 안 돼? 아, 얘는 좀 맞아야겠다. 저와 사귄 이유가 남친 아버지가 절 픽했기 때문이라니. 핑미 핑미 핑미. 정신이 혼미해질 지경이었습니다. 아, 최악이다. 연애의 진짜. 전말을 알고 나니 도저히 그를 만날 자신이 없던 전 이별을 고했는데요. 그러자 어디 이별을 고해? 아버지 전화 오는 거 아니야? 아버지지. 승재한테 얘기 들었어요. 우선 미안합니다. 그 아들이 좋은 여자 만나서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에 그런 건데 이제 난 빠질 테니까 승재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요? 어머. 승재가 성희 씨 없으면 죽을 것 같다고 밥도 안 먹고 있어요. 한 번만 만나줘요. 안 죽어요. 남친은 아버지를 통해서 절 붙잡는 문자를 보낸 것도 모자라 아버지와 함께 저희 회사 앞까지 찾아왔더군요. 아버지랑 같이 빠진 다며 안 빠졌어? 아, 마지막 마무리 짓고 가야 되니까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고 황급히 도망치긴 했는데 안쓰러운 마음이 드는 건 왜일까요? 어디가 안쓰러워. 솔직히 아버지 문제만 빼면 완벽한 남친인데. 그럼 왜 빼냐고 아버지 문제.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기회를 줘도 될까요? 언니 오빠들.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아버지의 문제도 있지만 아들의 문제가 제일 크지 않나. 끝까지 의존하죠. 너무 많은 걸 아버지한테 지금 의존하고 있고 거의 아버지랑 같이 지금 거의 연애를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저도 들기 때문에 아들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개팅한 여자들 중에서 아버지가 뽑은 여자예요, 지금 자기가. 내가 소개팅한 여자들 중에 자기가 제일 마음에 든다고 그랬다고. 자기 스타일인 거 아니야, 아버지 스타일. 그렇죠. 생각해봐.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을 뽑은 거야, 지금. 와. 난 약간 이제 소름 끼쳐요. 좀 무서워. 이거 약간 영화. 영화 주제 같아요. 영화화 돼도. 응. 저는 아버지가 지금 만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만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본인이 약간 대리연애 같은. 맞아, 대리연애 같아요. 대리연애야, 이거. 약간 아들을 조종하면서 아바타처럼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 솔직히 좀 소름 끼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긴밀한 모든 걸 다 공유하는 관계면 더한 것도 공유할 것 그럼요. 같아요. 그 속옷도 과연 부모 입장에서 연애 조언하는 느낌으로 사준 속옷이 맞나 아닌 것 같은데. 아빠가 내 아들 여자친구가 입은 걸 막 상상하면서. 그럼 당연하죠. 그렇게 된 거죠, 지금 마음속에서. 고민녀의 어떤 생리 주기를 아빠가 그 남친 아버지가 알고 있어요. 이 아버지가 어디까지 껴야 될지를 지금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내 상황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내 여자친구의 엄마가, 그러니까 내 여자친구의 엄마가 내 전립선 상태를 아는 건가? 내 전립선 상태를 아는 건가? 그러니까 어디까지 알아야 돼? 어디까지 알아야 돼? 아, 그건 달라. 다르지만 어쨌든 뭐 저는 뭐 이거는 매달 챙기는 거잖아. 매달. 거의 매달 그 정보를 아버지와 공유했다는 얘기죠. 이번 달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치. 계속 알고 매달. 코치를 받았다는 거. 1년만 나왔다고 했죠? 예, 1년을 지금 쭉 함께 한 거예요. 사귀게 된 것부터 시작해서 연애의 모든 과정을 아버지가 하란 대로 한 남친 얘기예요. 고민녀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최종 참견 부탁드릴게요. 이게 무슨 연애판에다가 본인이 말이 돼 있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그 판 위에 아들이랑 여자친구가 있고 그 판을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아빠가 요렇게 아 장애판이구나 네, 요렇게 네가 이렇게 가고 네, 하고 있는 듯한 아빠타죠 아빠타 아바타 아빠 버전
이거 그냥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아버지랑 연애하는 네. 거예요, 이거는. 정말 뒤돌아보지 말고 깔끔하게 끊어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건 조금 매우 이상해요. 영화로 만들어도 누군가는 영화관에서 나갈 만큼 되게 불쾌한 스토리의 일부를 보고 있는 느낌이에요. 이 영화를 끄는 방법은 오직 본인 손에 달려있다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다만 민망함을 넘어서 불쾌한 연애를 굳이 이어가야 된다면 그 후폭풍도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닌가. 선택은 본인 몫인데 저라면 이 관계 절대 이어가지 않을 겁니다. 아버지 문제만 빼면 완벽하다라는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가 완벽해요? 단점이 이렇게 큰데. 그리고 이 문제는 더 심각한 건 아버지를 빼면 완벽하다는 건 아버지 때문에 완벽했던 거예요. 그러네. 근데 그 실체가 사라지면 그 남자친구의 완벽도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라지면 괜찮을까요? 적어도 30년을 같이 산 아버지의 부자의 끈이 더 끈끈할까요? 1년 만난 나와 남자친구의 끈이 더 끈끈할까요? 마지막에 한 번 기회는 본인한테 주세요. 누구한테 줄 게 아니라 제발 헤어지십시오. 아들이 일단 30년 가까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의존하면서 살아왔는데 다시 만나게 돼도 아버지가 과연 개입을 안 할지 저는 무조건 개입을 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더 많은 걸 개입을 한다고 교묘하게 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안 만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아버지가 만약에 다시 만났는데 아버지는 개입 안 한다. 아버지가 이제 엄청 삐져 있을 거야. 구민이한테 삐진 거예요? 구민이한테. 이제부터는 뭐가 있냐. 아들한테 슬슬 우리 구민이 욕을 할 거예요. 그럴까? 아주 볼썽사 나온 그런 결말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부자는 빨리 피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왜 완벽하다고 그랬냐. 아마 외모나 이런 게 마음에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고민을 하고 이럴 텐데 제발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빨리 도망치세요. 빨리.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 정도면. KBS Joy.